그래. 아, 좋네요. 아이고, 깨시 요렇게. 아유, 아유. 그러셨어, 벌써?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. 네, 샹츠와 텐링즈의 전설의 샹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하토 22인치로. 그렇습니다. 뭐 가격대는 20만 원 후반대고 웬우와 이 샹츠가 발매한다고 발표했을 때 싱크로율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뭐 좋다라고 호평을 받았었고요. 뭐 영화 자체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. 관객 수가 174만 명? 네.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봤냐 생각하면은 뭐 마블 영화 말고 그냥 영화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 때는 또 약간의 그런 중국 무술 영화, 홍콩 영화 세대여서 그런지 액션 씬은 굉장히 좋았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이제 마블 코믹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샹츠에 대한 캐릭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블 막 이렇게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조금은 네 좀 생소한 캐릭터일 수는 있겠어요. 우리 또 시무리우 배우분의 얼굴이 정면으로 딱 박혀 있고요. 이렇게 옆에 어깨 보이고 이쪽 어깨 보이고 그죠? 뒤에는 샹츠라고 써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보면요 얼굴, 몸체, 바디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펙트 파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뒤쪽에는 이렇게 심볼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얼굴이긴 해요. 네, 뭐 이펙트 파츠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와, 그래. 아, 좋네요. 이런데 보시면은 이런 이펙트 파츠들, 예, 이런 봉, 여기도 지금 뭐 아버지와의 싸움했을 때도 꼈던 네, 그 텐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네, 본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양인이 처음인가? 하토이가? 실물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. 아, 사실 프로토타입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뭔가 조금 옆으로 좀 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제가 웬만하면 실물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화면이 더 난 것 같아요. 막 텐링 이런 거 막 뿌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할 때는 얼굴이 살짝은 조금 미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시무리우의 얼굴 자체가 또렷한 막 그런 인상은 조금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눈이 좀 풀려 있고 무쌍이어서 그런가 약간은 좀 뭐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기본은 하지만 워낙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에 비하면은 네 조금은 이제 인형스럽다. 그러니까 이게 핫토이가 인형이니까 인형이 맞는데 뭔가 이제 막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싱크로율이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. 특히나 옆에서 보면 약간 손흥민 느낌 좀 있지 않나요? 그리고 콧대나 이런 부분들도 네, 또 동양인 느낌, 광대가 좀 튀어나온 느낌들 시무리우의 원래 얼굴보다 실제로 보면 하관이 좀 커요. 칠이 살짝 덜 돼 있나? 또 이마 라인이 살짝 또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오히려 네, 머리 이런 컬들 네, 이런 부분들의 레이어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. 아, 그때 저희가 양조위가 거의 싱크로율 프로토타입 보고 막 소리 지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싱크로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조위가 어떻게 나올지 네, 살짝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. 아, 시무리우는 뭔가 좀 시무룩하네요, 지금. 자, 수트는 뭐 잘 나왔습니다. 네, 선물 받은 이 옷, 용의 비닐 느낌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 만졌을 때의 느낌은 고무 느낌의 재질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뒷모습도 네, 뭐 이런 식으로. 옷 자체가 굉장히 뭐 멋스러운 사실 뭐 그런 수트는 아니었어요, 그렇죠? 근데 뭐 히어로라고 하면 항상 옷을 조금 이렇게 그렇죠? 수트는 좀 갖춰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운동화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네, 운동화 스니커즈를 신는 느낌이에요. 가동률을 볼게요. 이 친구는 쿵푸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동률이 좀 나와야 돼 주고요. 어깨는 네, 뭐 평균 정도, 팔꿈치는 이 또 약간의 칠보를 입으면서 굉장히 많이 구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상체는 그렇고요. 오, 뭐 부러진 소리 살짝 나지 않았나? 허리 관절은 뭐 요 정도 네 펴지고 와, 뭐 앞으로는 뭐 인사가 고관절 포함해서 움직여지긴 합니다. 이게 사실 오, 무릎에 약간 이렇게 나체 관절처럼 네 관절 이렇게 넣어준 건 또 바디가 네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또 된 것 같고요. 쫙 도약했을 때에 이런 포즈도 될 정도의 네, 하체 관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근데 얼굴 아니, 뭔가 좀 맹한 느낌이 좀 있어요, 사실.
얘가 무술을 하고 막 공중에 이제 떠다니는 정도가 나중에는 되기 때문에 스탠드봉도 긴 녀석을 넣어줬고요. 그리고 와, 손 파츠 주먹진송 포함해서 다섯 쌍이네요. 이렇게 봉을 잡는 손 한 쌍, 그리고 이렇게 뭔가 웅크리고 있는 손 한 쌍,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, 무술 동작들을 하고 있는 손 한 쌍 해서 더 들었어요. 그리고 전환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어요. 팔에 타다다닥 끼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표현해 준 거고요. 회오리 감자 아닙니다. 그러면 얘를 바꿔서 낄 수가 있네요. 원래 구부려서, 그렇죠. 살짝 구부려서 힘을 자연스럽게 주면 빠집니다. 우와. 우와, 안 빠지는데? 오! 네, 오른쪽, 왼쪽, 네, 구분을 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. 안 써 있는데, 오른쪽, 왼쪽이? 요거랑 뭐 구분해서 보면 되죠. 아, 이거 머리 좋아. 전환 갈아 끼울 때 얘를 세게 잡아 끼우면 살짝 순접되어 있는 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오, 멋있잖아요? 지금 그냥 막 대충 한 거예요. 대충 한데 이 정도예요. 확실히 그냥 이제 밋밋한 팔보다는 텐링즈를 이렇게 낀 전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. 여기에 또 이런 이펙트 파츠들도 굉장히 많아요. 와,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 다섯 개. 여기 다섯 개에서 열 개 이렇게 딱 발사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얘를 바꿔 껴야 되네.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텐링즈를 낀 전환 자체는 이펙트 파츠 쓸 때는 하나도 필요가 없네요. 이거는 지금 빼기가 좀 힘들어. 되게 조심해야 돼. 어우,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놨어?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. 이거 어떻게 빼? 어우. 주먹질 손 파츠에 큰 불꽃 이펙트 파츠를 좀 끼워주는 건데요. 이거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지금 이런 식으로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 옛날에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쿠사나기 쿄처럼, 그렇죠? 불꽃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고, 지금 보시면은 지금 텐링즈 이게 10개가 따로 또 부속이 들어있어요. 이 부품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끼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. 요 불꽃 여기 부분에 이렇게 거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. 근데 주먹이 잘 안 걸리네요, 오히려. 아, 발에다가도 걸 수 있게 해놨구나. 보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무술을 할 때 이 텐링즈가 막 몸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가 막 손으로도 갔다 발로도 갔다 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조금 구현하기 위해서 발에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, 이렇게 주먹진 손 파츠에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, 거기에 링이 다섯 개씩 이렇게 아유 들어갑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잘 빠지네요. 이 주먹 파츠를 넣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맞춰서 꽂아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잘 빠져요, 생각보다. 잘 들어가네? 아,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네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와, 링 10개를 또 이렇게 꽂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거 외에도 지금 위에 소개 안 해드린 게 목걸이가 하나 있네요.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집안 싸움 나는 거잖아요, 그렇죠? 스포일러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을로 들어가는 그 눈안짝이잖아요, 그렇죠? 여러분, 이게 하나 더 있네, 활용도가. 어쩐지 이게 손에도 끼우고 발에도 끼우잖아요. 손목에도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. 손목에 일단은 얘를 끼워요. 그리고 나서 약간의 펼친 손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뭔가 불을 더 다스리는 느낌? 그쵸? 아, 예, 멋있네. 또 이펙트 같이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. 텐링 세 개만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이게 세 개고 두 개가 모자르잖아요. 그럼 여기에 이제 얘를 더 꽂으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로 만들 수 있고 붙여서 더 길게 만들어질 수 있고, 캡틴 마블, 그죠? 이펙트 파츠, 네, 포톤 블래스트? 뭐 그런 느낌의 이펙트 파츠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캡틴 마블은 사실 여기 이제 불도 그 들어왔었죠? 불은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펙트 파츠가 사실은 또 굉장히 진짜 임팩트가 있었죠. 요것도 한번 갈아 껴볼게요. 부러질 것 같아. 아유, 부러졌어 벌써? 부러진 건 아니고요. 이 링이랑 이 이펙트 파츠랑 네, 결합되어 있는 게 좀 빠졌어요.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보여드리지. 어때요? 와, 이런 거 너무 멋있죠? 딱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을
떠오르게 하는 네, 이런 걸 또 루즈로 넣어줬어요. 와, 그냥 이대로 전시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만 네, 아직도 이 또 봉 파츠가 또 하나 남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한번 끼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아, 포즈 오랜만에 잘 잡았는데 이거. 아, 아쉽네. 봉이 두 개나 들었어요. 원래 하나만 쓰지 않나? 그 이제 어머니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무기를 쓰잖아요. 뭐 요런 느낌. 어때요? 약간 이런 쿵푸 포즈예요, 이런 거. 멋있지 않나요? 당구 마세이 찍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래도 뭐 봉이 두 개니까 두 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이거는 그래도 아, 하나만 쓰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이 불이 뭔가 들어오는 느낌을 표현을 해준 봉이 하나가 있는 거고 요 끝에가 그냥 이 용의 비늘 느낌으로 그냥 빨갛게 되어 있는 거. 요렇게 두 개를 또 넣어줬네요, 그쵸? 그래,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파츠들을 세세하게 비포 애프터 같은 것들 네,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들을 굉장히 넣어준 건 너무 좋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네, 샹치, 텐닌지의 전설의 샹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뭐 총평을 해보자면 이펙트 파츠 훌륭했다. 텐닌즈 무려 뭐 이펙트 파츠에 박힌 것까지 포함하면 35개나 들어있어요. 봉도 2개나 넣어줬고 펜던트 목걸이도 넣어줬고 뭐 전체적인 바디나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합니다. 기존에 해왔던 핫토이들 제가 보고 좀 감탄을 했었던 그 정도의 헤드 조형에는 조금은 내 싱크로율이 못 미친다. 뭐 이렇게까지 정리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